똑같아요. 만약에 시집 보내주셔야 가지 나도. 그리고 처음 사귀었던 사람이 무당이 됐고 두 번째 무당을 사귀었었고 세 번째 저를 봤는데 이분의 남편이 돼야 되고 자기는 무당의 남편이래. 다 준비가 돼 있대. 이런 것들이. 이번 주제는 선생님이 물론 미녀 무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욕 먹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미녀 무당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그건 우리 PD님한테만. 그래서 준비한 주제인데 분명히 무당에게만 끌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 유독 무당에게만. 그렇죠. 제 사례로 얘기 드릴까요? 네. 아 제가 사귄 건 아니고. 네. 애기 때요. 네. 그러니까 내린 지 1년도 안 돼서. 네. 남자분이세요. 네. 제가 얼굴을 본 것도 아니에요. 이제 연락임하고 왔죠. 네. 자기는 제 남편이래요. 이 뭔 개소리야? 남편감이래요. 진짜? 남편감이시래요. 근데 애기 때라 이제 그때는 카톡 상담자도 없고 제가 다 답장을 하잖아요. 네 이랬어요. 네. 처음 사귀었던 사람이 무당이 됐고 두 번째 무당을 사귀었었고. 네. 세 번째 저를 봤는데 이분의 남편이 돼야 되고 자기는 무당의 남편이래. 다 준비가 돼 있대. 이런 것들이. 네. 근데 그렇게 끌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무당인지 모르고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제가 여자니까 여자라고 하고 상대방을 남자라고 두고 얘기를 드릴게요. 네. 학수팔자. 제작감을, 신가물이 무지하게 높거나. 네. 그리고 그 집안에도 이렇게 불리시던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될 분들이 나와야 될 때가 됐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누구를 남자건 여자건 밖에서 만난다고 해도 그냥 사람인 저로서 만나죠. 물론 실려있고 알아도 말을 안 하는 거 웬만하면 보려고 안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무당으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남자를 만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로 끌렸는데 아니면 무당인 걸 알고 그랬든 아니었든 해도 결혼을 하고 잘 살고 하려면 굽혀야 돼요. 일반 무진이. 왜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무당이 제자인 게 잘나서가 아니고 실력님들아. 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똑같아요. 만약에 시집 보내주셔야 가지 나도. 그리고 만약에 만난다 그래도 그럴 거예요. 뭐냐면 관심 보이시는 분들 저도 있죠. 네. 근데 제자는요. 네. 제 일에 다 알려주실 것 같죠. 신도들 되게 자세하게 봐요. 그러니까 점을 보러 온 손님보다도 신도들은 밀착돼서 보고 제가 하루 종일 일어나서도 잠자기 전까지도 보고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이렇게 하지만 저한테 절대 안 그러세요. 딱 한마디 조심해야 될 거나 내가 위험할 때 이런 정도지 제 일에서는 인간적으로 겪어야 될 걸 겪게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한다고 해도 그런 신적인 부분에서 이제 탁 내치실 수는 있지만 고선 안에서라 그러면 남자 여자인 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남자 남자도 있고 여자 여자 커플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인연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있어요. 꼭 남녀가 아니더라도.